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충남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은 오늘이 그 장마가 이제 끝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루했던 장마, 이제 내일부터 아마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수시 모집도 이제 8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텐데 여러분들 좋은 계획으로 또 아주 충분한 전략과 강한 자신감으로 목표하는 바를 성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략 한 66% 정도가 이제 그 모집이 이루어지고 정시 모집은 30% 남짓 이렇게 그 선발이 되죠. 수시 모집 가운데서도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아마 8월 달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이 수시 전략을 세울 때 아, 논술 전형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절감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저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그 제가 드릴 말씀은 수시 전형의 논술 준비 전략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충분치 않지만은 수능 이전에 치르는 논술 전형 대학들, 그런 대학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수시 전형 대학 가운데 이제 수능 이전에 치르는 대학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대학 중 하나가 바로 연세대하고 건국대학인데 이들 대학의 논술 전형의 어떤 특징과 또 논술고사 문제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논술 특집 연세대 건국대 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전체를 다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 이제 지원 전략인데요. 논술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 이 학생들이 어떤 지원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술 전형 대학들 가운데서 어떤 유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논술 전형 대학을 분류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논술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논술 유형 가운데 대개 이제 인문, 사회, 일반, 통합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강대나 한양대와 같은 대부분의 논술 전형 대학들은 인문, 사회, 일반, 통합 전형으로 치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표나 통계 자료 또는 사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활용하는 대학이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문계 1, 인문계 2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건국대, 국민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인하대 같은 대학들이 이제 도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수리추론인데요. 이 수리추론 영역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대학들은 경희대 사회계열,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인문계 2, 그 다음에 중앙대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은요. 고려대, 한양대, 상경계열,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을 치르는 대학은요. 경희대, 숭실대, 이화여대 인문계 1, 한국외대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혹시 이제 수리 논술 또는 수리 추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체가 수리적인 내용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한 문제 정도는 수리적인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영어 제시문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제시문 가운데 영어 제시문으로 하나 정도 또 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을 두개 정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영어 제시문이 너무 부담을 갖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영어 독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렇게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는 그런 대학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지만 수리 쪽에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은 수리 추론이나 또는 수리 논술 쪽을 출제하는 그런 대학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도전해 보는 것이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대학을 선택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치르는 대학 가운데요. 대개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치러지는 것이 이제 수시 1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치러지는 것을 수시 2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능 이전에 치러지는 그 수시 1차 논술의 경우 특징이 바로 논술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은 수능 이전에는 논술 전형에 치르는 학생들은 일정 정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논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에 도전하는 것은 논술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있다는 거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논술의 어떤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 2차에 논술 전형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보고 논술 전형에 도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시 2차는 아무래도 최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논술 비중도 상당히 높긴 하지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되는 거는 이제 수능 최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요. 수시 1차에 논술 전형을 치르는 대학들이 과연 어떤 대학들일까? 또 수시 2차에 논술 전형을 치르는 대학들은 또 어떤 대학들일까? 요거를 표를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수시 1차에 논술 전형을 치르는 대학은요. 건국대, 상명대, 항공대, 성신여대, 연대, 그다음에 동국대, 홍익대, 경기대, 인하대, 덕성여대, 가톨릭 대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2차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은요.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숭실대, 광운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연대, 원주캠퍼스, 고대, 외대, 이대, 숙대, 국민대, 아주대, 인하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몇개 대학 이게 수시 1차에도 치르고 수시 2차에도 이제 논술 시험을 치르는데요. 이 인하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인하대는 수시 1차에도 논술 전형이 있고요. 수시 2차에도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논술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을 살펴보면은요, 수능 이전에 치르는 논술 전형 대학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과 내신의 반영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내신 성적이 비중이 높은 대신에 수능 최저는 조금 더 수시 2차보다는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수시 1차에 치르는 논술 전형 대학들이 최저는 평균적으로 두개각 2등급이거나 아니면은 두개합 4가 나오는 정도 수준 아니면은 아예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은 수능 최저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수시 1차 논술 전형 대학들 가운데서요. 이제 수능 최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먼저 수능 최저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미반영 대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논술 우수자 우선 선발이거든요. 54명의 경우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덕성여대 일반 학생 전형, 또 동국대 논술 우수자 우선 전형, 그 다음에 성신여대 논술 우수자 일반 전형, 인하대 일반 전형 447명, 또 한국항공대 일반 학생 196명이죠. 자, 이렇게 이들 대학의 그 경우에는요,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내신 성적 플러스 논술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1차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들을 참고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가운데요, 3개 영역 등급 합사를 요구하는 대학이 바로 연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우선 선발 70%를 선발하는데 높은 등급을 요구하고 있죠, 연대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등급 합 5를 요구하는 대학이 건국대 논술 우수자 우선 선발 전형입니다. 등급 합 6을 그 요구하는 전형은요, 연대 일반 전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30%를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반영 영역수가 2개 영역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등급 합 4를 요구하는 대학이 이제 동국대 논술 우수자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논술 우수자 우선 선발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2등급을 요구하는 경우죠. 이제 2개 2등급이죠. 홍익대 일반 전형이고요. 평균 3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논술 우수자 일반 전형입니다. 백분위가 평균 2개가 77이 나와야 되는 경우 경기대 일반 학생 전형이고요. 등급 합이 5가 나와야 되는 전형 건국대 논술 우수자 일반 전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영역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한계 3등급이 나와야 되는 대학이 바로 성명대 일반 학생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국대하고 연세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것이지만은, 이들 대학을 분석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같이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요, 논술은 어떻게 구성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의 구성입니다. 그렇죠? 논술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시문하고 논제하고 유의사항,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논제부터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맨 마지막에 제시문을 읽어야 됩니다. 이때 논제라는 거는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의사항은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어떤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몇 자 이내로 서술하시오라든지,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논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시문을 통해서 거기에 맞게끔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서술해 가기까지 어떤 기본적 토대가 되는 것이 제시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칠판에 보시면은 우선 논술에서는요, 논제를 먼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1번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이 되겠죠.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되겠죠. 유의사항. 자, 요 부분이죠. 요것이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제시문을 읽어야 됩니다. 제시문 분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이 3번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면은요, 논술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뭐 논술이라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글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논술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자유롭게 쓰는 거는 그건 문학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논술은 분명히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안이 있,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대로 글을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고득점하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통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을 캐치하는 부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논제를 우리가 이제 흔히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논제를 분석한다. 또, 물론 이제 제시문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논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논제를 그냥 우리 학생들이 읽어보기만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논제를 구조화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좀 더 출제자에 맞는 그런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논제를 분석하는 원리가 과연 뭘까 하는 거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논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what과 how로 구분하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what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출제자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그 무엇이고요. how는 그럼 어떻게 쓰라는 거냐 하는 게 이제 how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requirement인데요. 이 요구사항을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논제를 분석하는 원리가 복잡하면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what 과 하우로 논제를 분석한 다음에 요구사항이 뭔지를 따져보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논제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지난해 치러진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계 논술 1번 문항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논제 분석의 틀로 제시했던 방향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까요? 예.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천자 안팎으로 쓰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요. 공통된 주제어를 찾아라. 이게 이제 화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라는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가 바로 비교하라는 얘기죠. 사실은 비교하라는 얘기는 논술에서는 차이점을 서술하라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뭐냐. 요구사항은 제시문 가나다를 대상으로 라는 얘기죠. 또 분량은 반드시 천자 안팎을 지켜달라. 요것이 이제 그 1번 문항의 논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은 실제로 이런 분석하는 방법대로 논술고사에서 활용할 수는 없죠. 연습할 때는 이런 표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논제를 분석할 때는 다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된 주제어를 찾는 거. 요게 이제 화살표를 해서 화시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통된 주제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나서 공통된 주제어를 거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했을 때 가나다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하우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제시문 가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의 내용은 뭐고 나의 내용은 뭐고 다의 내용은 뭔지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논제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안을 쓰는 그런 하나의 그 중요한 원리이고 요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제 분석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시문 분석입니다.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제시문이라는 게 그렇죠. 이 제시문은 대개 하나의 제시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제시문이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될 텐데, 뭐 일반적으로 대개 이제 지문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자료, 도표, 심지어는 사진까지 요즘 나오고 있죠. 여러 개의 제시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대개요,
그 수능에서 국어 영역도 그렇고 영어 영역도 그렇고 되게 단일 지시문을 가지고 글을 읽고서 거기에 맞는 답안을 찾는데 논술은 이렇게 지시문이 여러 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어지는 여러 개의 지시문은 꼭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제시문 가는 이런 관점, 나는 이런 관점, 다는 이런 관점, 라는 이런 관점, 이런 관점. 그러니까 관점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 관점이 다른 것들을 파악해서 그 다른 것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논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은 어떤 경우도 하나의 주제로 묶여서 각각의 관점이 다르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팁은 바로 뭐냐면요. 그 제시문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그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제시문이 있으면요. 예, 제시문이 이제 대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단락이 이렇게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락들을 읽고 나서 그 단락의 뼈대가 여러분들한테 쫙 읽힐 수 있어야 돼요. 그 뼈대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답안에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눈으로 읽어서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핵심 중에 하나는 제시문을 읽을 때는 꼬리물기 전략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시문 가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 단락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핵심어라든지 어구나 또는 문장 같은데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표시를 하고 이것에 이제 표시를 했다라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또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게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표시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문장이다라면 이렇게 밑줄을 그어도 됩니다. 근데 요두 가지는 언제나 인과관계로 묶이는 게 좋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갔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놓으면요. 이 글이 전체적인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논술 지도하는 학생들한테도요. 제시문 독해를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까다로워 하는데요. 자꾸 여러 번 해보면은요. 굉장히 독해가 빨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논술은 어쩌면요. 글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읽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읽고 그 제시문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논술을 잘할 수 있는, 논술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화면을 통해서요. 단락 간의 어떤 꼬리물기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예.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꼬리를 물어라.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락이 이렇게 다섯 개 단락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단락에서는 핵심, 어떤 단락에서는 핵심구, 또 어떤 단락에서는 어떤 그 문장이 이제 전체가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논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몸풀기 단계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한번 저하고 되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장기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논술을 강의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도 막상 실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좀 까다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까다로울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까지 잘 안 됐어도요. 오늘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보고 난 뒤에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얽혔던 실타래가 이렇게 조금씩 풀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수시 1차 논술 전형 대학 가운데 연세대하고 건국대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연세대에서 논술 고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논술의 특징은요, 연세대는 2006년도부터 다면사고형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세대의 경우에는 논술을 제시문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는 상당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면이라는 면이 다면이라는 것들이 꼭 규정되고 획일화된 그런 답안이 아니라 이런 각도에서는 이렇게도 답안을 낼 수 있고 또 저런 각도에서는 저렇게도 답을 낼 수 있고 어떤 그 답안의 어떤 그 자율성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좀 폭이 넓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독해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일정한 정해진 답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폭이 넓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난해 치러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를 제가 이제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우선 뭐냐면은 논제가 매우 간단해졌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 연세대 논술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까다롭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논제가 복잡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논제가 상당히 좀 깔끔해졌다, 간단해졌다, 간소화됐다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제가 간소화되면서 제시문도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논제들, 제시문들이죠. 근데 그래서 제시문도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대개 시험을 치러보는 학생들이 뭐 읽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의 어떤 그런 난이도도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평이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답안을 써야 되는 어떤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문을 평이해지긴 했지만은 그 제시문을 적절하게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답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점도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가 연세대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올해 전반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논술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논제를 간소화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공통 분모를 갖고 출제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가 추구하는 인재는 그렇습니다. 연세대는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지 창의적 인재, 그걸 조금 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지식기반사에 필요한 학문융합,
융합학문이 상당히 요즘 대세가 되고 있죠. 그런 어떤 그 융합학문에 적합한 인재, 이런 인재를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세대 논술고사 문제, 지난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논술고사를 우리가 풀 때는 논제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죠. 지난해에 인문계 연세대 논술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오늘 이 시간은 짧기 때문에 두 문제 다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1번 문제만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칠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논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공통 주제를 찾아라라는 거. 요것이 뭡니까? 요것이 화시 되는 거죠. 화.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요것이 뭡니까? 요게 하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통된 주제어 찾은 다음에 비교하라. 그런데 뭡니까? 제시문 가나다지요. 공이. 주제어를 찾는 것도 가나다고. 그 다음에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나다를 비교하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가나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구사항. requirement가 되는 거죠. 이 요구사항 속에는 이렇게 천자 안팎으로 쓰라는 부분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공통된 주제어가 뭔지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가 있겠죠. 이건 뭐 공통된 주제어는 그렇게 길진 않겠죠. 그 다음에 비교하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비교하라고 얘기한 거는 차이점을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면 될 거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시문이요.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모든 제시문을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 제시문 가나다의 내용을 간단하게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시문 가나다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문 가인데요. 중국 청나라 공자진의 병매관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문인화가들이 매화를 틀어지거나 성기거나 휘어진 것만 아름답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문인화가들이 어떤 괴팍한 취미는 오히려 매화를 병들게 한다. 자연스러운 매화를 오히려 인위적인 것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제시문가에서는 인위적인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적인 부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시문 가의 내용입니다. 제시문 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뭐 이 책은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최순호의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그런 그 내용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무량수전 부석사의 무량서주는 뭐 아주 건축물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건축물이요. 네, 자연과 매우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자연과 적절하게 잘 이루며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이렇게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시문 다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의 내용은요. 오카다 아스시의 르네상스의 미인들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여성에게 아무런 티도 안 내는 어떤 우아함을 요구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여인들에게 대개 이제 여성들은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하는 거를 티가 나지 않게 우아하게 연기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얘기. 상당히 이게 좀 역설이 담겨 있죠. 그런 역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건데 그게 자연스러움을 가장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인위적인 아름다움, 이게 제시문 다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거기서 이제 같이 한번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공통된 주제어를 찾으라고 그랬죠. 제시문 가나다예요. 제시문 가나다. 지금 제 설명을 들었으면요, 금방 여러분들이 공통 주제는 한 단어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공통 주제어가 뭘까요? 공통 주제어가 이게 뭘까요? 우리 저기 그 지금 조연출 하시는 온유 씨가 여기 있어요. 공통 주제어가 뭘까요? 예. 답변을 했어요. 네. 답변을 했는데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금방 제 얘기 듣고도 금방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움 미잖아요. 미잖아요. 이제 이 아름다움이 정말 진짜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과연 뭘 건가 하는 거죠. 이 아름다움이 이제 공통된 주제어인데 제시문 가나다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다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는 뭘까? 가는 매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매화를 일부러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 가는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그 자연스러운 것,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시문 나에서는 어떤 거예요? 제시문 나에서는 부석사 무량수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인 거지만은 그 인위적인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이때 이것이 어떻단 얘기예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르네상스 시대 궁정 여인들 얘기했죠. 이분들은 자연스러운 척 하는 게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저분이 그 시대에는 그랬겠죠. 아, 저 여인이 정말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분은 그런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어떤 인위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거는 제시문 다는 인위적인 아름다움, 인위적인 아름다움, 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요거를 비교해 보면은 이거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 가하고 나하고 다를 비교해 보면요, 가하고 나는 뭐예요?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에 있다, 자연스러움에 있다 이랬죠.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서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 제시문 가하고 나는 또 다르죠. 자연스럽대, 이거는 뭐예요? 인위적인 거를 아예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시문 나에서는 자연스럽대 어떤 거예요? 인위적인 거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런 것들이 차이점이라, 이런 얘기예요. 요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논제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답안을 쓰면 그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답안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요 내용을 제가 좀 깔끔하게 화면에 정리를 해봤어요.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은 그렇죠. 제시문 가나다 요 부분, 그 다음에 공통된 주제어, 요게 이제 화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시오가 하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시문 가나다의 내용은 리콰이어먼트 요구사항이잖아요. 여러분들 화면을 위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더 정리를 해놨죠. 그 다음에 공통된 주제어 아름다움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했을 때 제시문 가나다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다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인위적인 아름다움, 가하고 다는 또 인위적인 걸 배제하느냐 아니면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말로 답안을 쭉 천자에 맞게 써내려가면은 그게 바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는데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썼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논술에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뭐 외적인 요인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내신 성적이 반영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겠지만은 논술은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성적을 얻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건국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건국대 논술의 특징은 상당히 논증력과 분석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가 지식기반사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면 논술을 시험을 통해서 건국대는 논증력과 분석력, 즉 다시 말하자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에서 정확하게 읽고 근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세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건국대는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에서 추구하는 어떤 논술의 형태라는 거는 제시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학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칠판을 통해서 역시 이제 지난해에 건국대에서 인문계에서 치러진 논술 문항 가운데 첫 문항만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실게요. 제시문 가와 나에 근거하여 다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시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근거하여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 그 다시 말은 다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 요게 뭡니까? 화시되겠죠. 화시되는 거고, 분석하라는 게 꼼꼼히 따져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우가 될 거예요. 자, 제시문 가, 나에 근거한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요구사항이 되죠. 자, 이게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물론 500자에서 600자 사이로 쓰라는 것도 요구사항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정리가 됐으면 이제 제시문을 봐야 되겠죠. 제시문을 봐야 되는데 제시문은 크게 이제 세 개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제시문 가는요, 가의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주제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개인의 정체성이 이 정체성이 사회 있죠. 사회, 사회에 의해서 형성된다.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이 제시문 가의 내용이고요. 제시문 나는 개인의 정체성이 개인의 주관이라든지 또는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이 제시문 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죠.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칠판에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속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한 사회학 연구소에서 최근 사회운동 A에 참여한 사람들이 A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차례 설문조사를 했네요. 설문 문항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운동 참여 2개월 뒤 실시한 설문 문항인데요. 그렇다 아니다 또 뭐 당신이 사회운동에 참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1년 뒤에 실시한 문항도 똑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2개월 뒤에 A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사람은 200명 중에서 총 200명 중에서 16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160명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원래 프로테이지에서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는 200명 중에 13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65%. 그러니까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뒤에는 나름대로 6개월 뒤보다 한 15% 정도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의 정체성 유지와 소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는 2개월 뒤에는 140명이었는데 1년 뒤에는 120명으로 떨어졌죠. 그렇다면 대략 한 100%에서 85% 정도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건데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2개월 뒤에 20명에서 1년 뒤에 20명으로 됐으니까 50% 정도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는 먼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2개월 뒤, 1년 뒤에 정체성 유지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비율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화면을 좀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사회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개인의 정체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2개월 뒤하고 1년 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었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시간의 흐름 아닙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얘기는 A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세대하고 막 융합이 되면서 그들 세대의 문화하고 이렇게 섞여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 떨어진 거죠. 뭐 세계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엮여지니까 그 속에서 이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점점 희석돼가는 그런 경우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외적 요인에 의해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참여했느냐, 소극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 아까 차이가 났었죠.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어떤 이유예요? 주관적인 것 또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정체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다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적인 요인에 따라서 요것이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분석은 아까 했어요. 제가 V1로. 그렇다면은 여기에 자, 외적인 거에 근거는 어디예요? 가지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뭐예요?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매끄럽고 깔끔한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하고 건국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죠. 뭐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제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라면은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논술 준비하는 경우에는요,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사회교과서를 꼭 읽어보세요. 사회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교과서는 사회문화교과서예요. 이 사회문화교과서는 거의 대부분의 논술 주제가 소재나 주제가 다 녹아있어요. 그래서 사회교과서를 여러 차례 읽어보고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팁은 바로 뭐냐면은 각 대학별로 모의고사를 치른 대학들이 있어요. 이 모의고사를 치른 대학들은 꼭 한번 그 모의고사 문제를 두세 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 모의고사 문제가 바로 본 시험에 출제 유형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더위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해가면서 수시 모집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